서울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박광재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총동창회를 이끌고 계신 만큼 총동창회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5월달에 우리 총동창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에 총동창 회장으로 제가 추대를 받았고요. 6월달에는 이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저희 영광교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했어요. 아, 총동창 그 총회 때와 취임식 때 저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 첫째 비전은 뭐냐 하면 총회와 우리 총신과의 긴장과 갈등의 관계, 또 분쟁과 분열의 관계를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제 비전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등록금 이런 것들을 제때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계셔서 그들의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총신 300만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 장학재단이 이제 정식으로 설립을 하게 될 때에 장학금만이 아니고 점심을 결심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늘 총회 때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고 제가 지금 벌써 취임한 지가 7개월, 8개월을 향해 갑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 가지 비전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총창회의 세 가지 비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총신 300만 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교단이 소속된 성도님들이 300만입니다. 우리 한국 계신 교회들이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큰 말하자면 장자교단이지요. 그래서 300만 성도들이 평생에 단 한 번 10,000,000원 헌금을 해도 300억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총회 산하에 큰 교회들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사업하신 그런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동참하신다면 300억 아니야 3천억도 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금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후배들이 등록금이나 또 입학금 또 정신 결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을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스탠퍼드 대학의 창립자인 스탠퍼드 씨가 창립할 때 100만 평의 대지를 바쳤고 또 엄청난 장학기금을 만들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이 나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장학기금들을 많이 도네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 한국의 제일 가는 총신대학, 대학원에 그와 같은 장학 기금들이 조성이 된다면 아마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죄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으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총신 300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초대 이사장님을 추대하시기 위해 도미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총신 300만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많은 감동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그 기관지가 있습니다.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주간기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면 광고를 5단 광고가 아니라 전면 칼라 광고로 7회에 걸쳐서 광고를 냈습니다. 뭐냐면 정신상학 재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백년사를 보니까 백남조 장로님이시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은 그 장로님께서 그 이제 총실을 위해서 3만 평의 땅 대지를 헌납하셨고 또 자신의 사제를 들여서 장학회를 이제 만드는 일에도 동참을 하셔서 큰 일을 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또 명신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학장이셨고 교수 박사님이신데 그거는 이제 그 직장암 4기가 돼가지고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예, 그 종신 그 사당동에 있는 종신대학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한 4, 5만 불 이렇게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와서 종신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죠. 종신을 위한 백남조 장로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종신을 위한 명신호 목사님, 박사님을 찾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백년사에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금으로도 100년 전 평양에 있는 그 신학교를 건축할 때에 시카고에 살고 있던 당시에 맥코믹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도 있는 맥코믹 신학, 그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을 하신 분인데 자기 나라에서 빠른 분만이 아니고 그 맥코믹 신학을 나오신 또는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에 소식을 들으면서 평양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주 막대한 헌금을 해줘요. 평양신학교 2층 교사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남자들만 할 일이 아니구나. 목사 장로님만 할 일이 아니고 혹 권사님들 중에서 혹은 여성도님들 중에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신다면 맥코믹 여사가 100년 전 평양신학교를 세울 때 고원했던 것처럼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교단 사라의 여성 성도들도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맥코믹 여사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그리고 초대 이사장님을 찾습니다. 하는 타이틀로 주로 이제 그런 타이틀, 큰 타이틀을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제가 글도 쓰고요. 그러는데 제가 지난해 6월 달에는 유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와이에서 제1차 한인 동맹, 한미동맹 평화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가서 참여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축도 하고 왔는데 그때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에니첸 권사님이라고 한인교포신데요. 그분이 그 대회를 다 섬겨주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1년에 100만 불씩 장학금을 보내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생도 종신대학을 위해서도 뭐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혹 한 번 1회라도 그 장학금을 한 100만 불만 도네이션 해주신다면 그분을 우리 종신 300만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은 없어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제2차 한미동맹 그 이제 평화대회에 또 제가 가서 또 이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라이트하우스라고요. 국제적인 대기업이에요. 김태연 송도님께서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그 대회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상을 받으셨어요. 저와 함께 이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김태연 송도님이 회장님이 여기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리젠 권사님이 이미 스탠포드 대학에 그마다 하시니까 또 우리 학교까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김태원 그 회장님이 어느 대학이 뭐 도네이션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만났고 그분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분이 자기 73회 생일날 현재 이제 곧 돌아오는 2월 9일날 큰 파티가 있는데 그때 참여하라고 세 번씩이나 제게 초청장을 보내주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원회에서 그분이 한 100만 불을 도네이션해 주신다면 종신 300만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세우기로 다 결의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월 5일 날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포커스 사장님이 되시고 운영자가 되시는 우리 송삼영 목사님, 목사님 같이 친선사절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LA에 있는 남가주 재미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표세웅 목사님, 이 세 사람의 목사님들이 2월 9일 날 있을 김태현 회장님의 생신 때 가서 생신 축하패도 드리고 또 그분이 즉석에서 이미 다 저희가 연락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종신 이사장이 되겠다. 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 즉석에서 수락 연설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수락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즉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추대패를 증정을 하고 네, 그리고 돌아올 그런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는 네. 향후 총동창회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까? 네, 저는 이미 7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8개월째 들어가고 우리 전동창회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고 끝나고 나면 또 1년은 명예회장으로서 또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죠. 현 새로운 회장을 도와서 제가 권려는 종신 300만 장학재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는 명예회장으로서 배후에서 계속 협력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2월 9일날 참여해서 그분이 수락을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할 겁니다. 종신대학 총동창회의 이름으로 또 우리 총회의 이름으로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서로 이제 상의하고 종신대학의 총장을 우리가 교수들과도 다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또 워낙 큰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언제 시간이 날 줄 모르지요. 가서 한 3월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 5월 중에 제가 이제 5월달을 끝내거든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일단 한 매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3, 4, 5월 중에 시간이 나시면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사당동에 있는 종신대학 제1캠퍼스에서 또는 제2캠퍼스는 저 양지에 있습니다. 양지에 있는 제2캠퍼스를 또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종신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 우리 총동창회와 임원들, 또 재학생들 한 4천 명 되는데 다 모인 가운데에서 그분을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제 곧 종신 300만 장학재단을 법적으로도 이사회를 조직하고 등록을 해서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규증원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네. 세 가지 비전 꼭 네.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박광재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